Chapter 16. There are 12 men in the venue. Starting to get official recognition. Man, you sing one thing? It's King.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d nothing to do with it. Ah, 첫 소식은 5위 소식이었습니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간도 크게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침입했던 무장 교양들이 있었죠. 그 신분이 지금 조금씩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증이 증폭됐었는데 CIA 정보국과 관련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까지만 나왔었죠. 그리고 그들이 FBI, 미 연방수사국의 정보를 넘긴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스무고개 하듯이 진실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번에야 수수께끼가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양들의 국적까지 확인이 됐다고 하는군요. 멕시코, 한국, 그리고 미국인으로 구성된 다국적 무장 교양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북한 대사관을 습격했던 이 교양들 정체, 도대체 무엇일까요? 허만숙 차장. 예. 자, 그러니까 무장 교환 10명 가운데 3명의 국적이 확인됐는데 멕시코, 미국, 그리고 한국 국적 남성이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스페인 고등법원이 밝혔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10명의 그 무장 개한 가운데 미국 국적자, 그리고 멕시코 국적자, 그리고 한국 국적자의 신원이 확인됐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실명까지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네. 자, 북한도 아니고 한국 국적의 무장 교환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일인데, 자, 이 소식을 통일부에게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교환 침입 사건 관련해서 그 한국 국적자 이름이 나왔던데요. 혹시 탈북자인지 뭐 통일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예. 자, 안 박사님, 통일부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름을 보면요. 멕시코 국적이라고 하지만 홍창이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요. 한국 국적, 이우람, 우리 한글 이름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적이지만 샘 류. 글쎄요, 국적은 다 다르지만 이름으로 볼 때 다 한국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꼬이 뭐 있자는 게 아니라 한국계 사람들인데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10여 명 중에 과연 한국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네. 예측이 들고 또 아마 그게 이제 북한으로 이제 노스코리아로 밝혀진 인원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 명단 아직 나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보면 제가 생각하건대 이 자유조선 그 전에 이제 천리만 민방위가 그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탈북자들 중에서도 엘리트 일부가 적어도 한 20, 30명이 비공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하. 국제적으로도 볼 때 한국의 수십 명이 비공개라면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수백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만큼 북한에서 탈북한 엘리트들이 많지요. 아하. 이런 걸 볼 때 이 사람들이 뭔가 그 김한솔과 이렇게 링크가 돼가지고 네. 이번 습격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네. 또 초대됐다 이런 말도 있는 거 보면 그 스페인 주재 대사관 안에 어떤 사람과 사전에 교감이 있어서 네. 초대 형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결국 습격을 하고 묶어놓고 네. 변신형 컴퓨터를 들고 나간 것은 아닌가. 이런 또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인데 미국 정보국 또는 다른 나라의 정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금 분석이거든요. 네. 저 중에 한 명은 제가 좀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벌써 오래전부터 북한 인권운동을 하고 네. 반북한 그 활동이죠. 네. 활동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네. 아마도 그 사람이 현재 셋 중에 누굽니까? 아, 그럼 밝힐 수 없습니다. 네, 그렇고 제가 아, 예. 오래전부터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네. 그분이 아마도 현재 이걸 주도한 것 같습니다. 네. 주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CIA 직원이라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그 중에, 그 10명 중에 한두 명이
CIA를 위해서 아마 정보원 활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게 그것 자체가 CIA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아, 직접 소속이 아니어도 CIA와 함께 작업을 했을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스페인 수사 당국에 따르면요. 이들 이 괴한들은 범행 직후에 네 개조로 나누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자, 이들은 포르투갈로 갔는데요. 주범으로 지목된 멕시코 국적의 인물. 자, 이 사람은 홍창이라는 이름이죠. 이 사람은 뉴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미 연방수사국 FBI와 접촉을 해서 정보를 넘긴 것으로 또 드러났습니다. 자, CIA 관련 인물인데 정보는 또 FBI에 넘겼다. 자, FBI의 성격을 보십시오. 네. 불법행위 범죄활동에 대한 정보를 이제 주로 다루지 않습니까? 네. FBI가 필요한 정보를 이제 자유조선에서 이제 습득을 해서 FBI에 준 겁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현재 스페인 대사관에서 아주 그 불법 뭐 활동을 한 거죠. 뭐 네. 마약 밀매를 했다든가 아니면 밀수품, 그러니까 저 면세품을 이제 주류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면세로 사가지고 원래 팔아먹은 것들, 이런 범죄행위를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네. 그걸 FBI에 줬을 겁니다. 아하. 자, 이렇게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했던 무장 괴한들, 이 가운데 미국인이 포함됐고, 거기다가 미국 중앙정보국 CIA, 그리고 연방수사국 FBI까지도 연관이 된 것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에 물어봤습니다. The United States would always call for the protection of embassies belonging to any diplomatic mission throughout the world. That's something that's obligated by both by international treaty and by standard practice throughout the world. Investigation is still underway. For any details on their investigation, I would have to refer you to Spanish authoritie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d nothing to do with this. 김규혁 교수님, 예. 일단 미국 국무부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FBI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FBI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긍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개연성이 높죠. 그런데 네. 이제 이게 대사관이라는 게 취해법권으로 항상 보호받아야 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무부로서는 당연히 아니라 그래야죠. 네. 하지만 FBI와는 이중적인 게 있습니다.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니네들이 잘못한 거 내가 다 정보 받아서 알고 있다. 이렇게 겁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소위 NCND 이런 네. 걸 유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다국적으로 구성된 무장 괴한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침입해서 이 암호 해독 PC를 훔쳐갔던 이 무장 괴한들 도대체 누가 모집을 했을까요? 모집책은 도대체 누굴까요? 자유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 이 임시정부는 인권과 인도주의를 존중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근간을 세우고 이 정부가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 자, 여기서 갑자기 이 단체가 등장합니다. 자유조선, 원래 천리마 민방위라는 이름이었죠. 최근에 이름을 자유조선으로 바꿨고요. 김정남의 아들이죠.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는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지금 그럼 이 무장 괴한들을 모집한 그럼 모집책이란 말입니까? 아, 일단 이번 사건을 그 계기로 해서 모집된 거라고는 안 보고요. 네. 김정남이 살았을 때 그 어떤 단체가 우리가 망명정부를 구성을 하니까 망명정부의 수장이 되달라고 김정남한테 몇 번 요청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현재 이번 사건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벌써 결집이 돼 있던 거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어떤 특정 계기가 없었는데 김정남이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네. 죽고 나서 이제 나타난 게 철마 민방이고 철마 민방이 현재 활동을 쭉 하다가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 그걸 계기로 해서 이것이 깨지게 되면 분명히 이제 제재가 더 강화가 될 거다. 라고 판단하고 그러면 북한 지도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네. 망명정부를 수립하겠다고 만들어놓은 게 이제 자유조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조선이라는 단체 정말 신출 규모랍니다. 어떻게 단체가 미국의 중앙정보국과 FBI까지 접촉을 하면서 이런
활동을 벌일 수 있을까요? 전 그게 너무 궁금한데요. 자, 저기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해외 공작을 담당하던 네. 공작관들도 많이 탈북을 했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국으로 안 들어오고 제3국으로 망명해가지고 그 제3국 국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스페인 대사관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고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스페인 대사관 들어갔는데 인바이트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침입한 게 아니라 초대받아서 들어간 거다. 그렇죠. 초대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대사관 문대로 열어줬을 거예요. 네. 아, 북한 공간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불법적인 물건을 저 팔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자유조선 이 공작관들이 네. 우리가 그걸 사겠다고 해서 연락을 했을 겁니다. 그럼 북한 대사관 입장에서는 아주 잘 됐죠. 밖에 나가서 팔 필요도 없고 이 구매자가 대사관 들어오겠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문을 열어줬을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인바이트 된 거죠. 예, 그 이번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가지 점에서 좀 주목이 되는데요. 네. 아,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암호 해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해외 공간, 북한의 해외 공간과 북한 본국 간의 연결, 그 연락을 취할 때 그것을 암호로서 이렇게 그 연락을 취하는데 네. 그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 사람들이 취득해서 FBI에 넘겼다는 것이죠. 네. 예,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 그 하노이 회담을 이제 진행했던 실무적으로 진행했던 김형철 스페인 주재 북한 그 대사 대리에 관련된 정보가 당연히 그 대사관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보가 아마 어떻게 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 자유조선이라는 이 단체 자체가 김정은을 대체할 수 있는 김한솔이라는 사람을 내세우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이 세습 독재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한 사람들한테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해외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한 10만 명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사람들한테는 최소한 이 자유조선이라는 단체의 이념이라든가 아, 네. 이런 대안이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예, 네. 설명이 될 수 있고 이제 네.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 현재 말씀하신 거 대부분 다 동의하는데 한 가지 부분은 동의 못하는 부분이 하나인데 아마도 암호 해독 프로그램은 전달 안 한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현재 FBI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앞으로 FBI하고는 더 이상 거래 안 하겠다 얘기를 한 걸 봐서는 네. 가장 결정적인 그런 암호 해독 프로그램은 넘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조선이라는 단체 구천리만 민방위가 이번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게 이 사실이 국적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흘러나간 부분에 대해서 FBI를 향해서 굉장히 비난을 강하게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비밀리에 진행하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범죄 행위에 대한 정보만 남기고 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네. 이게 없으면 자기들이 잘못하면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그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구천리마 민방위, 지금 자유조선으로 이름을 바꾼 이 단체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My name i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Here's my passport.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and we're very grateful to. And we hope this gets better soon. Yeah. This is the only group we've known to be militant, action-oriented. Clearly against the Kim regime and clearly keen on bringing down the Kim regime by any means available. 자, 일단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더 이상 또 어떤 정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자유조선 구천리마 민방이라는 단체 앞으로 북한 체제를 향해서 또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 또 어떤 김정은에 대한 치명적인 부분을 폭로를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